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제8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성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앞두고 합법적 총회 장소 선정 등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교단 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대표적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제108회 정기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총회 장소 선정 등과 관련해 반대 입장 표명 및 기도회를 열고 교단의 치유와 화합을 저해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움직임과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는 9월 11일 제108회 성총회 개최를 위해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란 성명에 총회장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총회 임원 전원의 명의로 발표된 총회장 목회 서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울 동남로의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결정하게 된 것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승계가 지난 104회, 105회 총회에 걸쳐 수습되고 국가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인정됨으로써 교단 구성원들 간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목회 서신은 총회 임원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진심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장소 반대와 총회 총대 의무를 게을리하도록 종용하는 이들이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관계자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판단자입니다. 총회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해 가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총회 구성원들은 마땅히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지 않고 개인들이 자기 의견의 절대화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개인 생각이고 개인 의견 표명이고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여론을 선동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총회 임원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회 내 소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제108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9월 15일 오후 4시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강행됐습니다. 이들은 총회의 화합과 전진보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총회 지도층을 비판하면서 총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에 교단 내 7개 주요교 담임 목사가 합세하고 일부 증경총회장의 경우 직접 반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하는 행보에 대해 총회 임원회 차원의 단호한 법적 행정적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69개 노회를 대표하는 전국노회장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우려하여 9월 12일 부탁의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에서 개최될 제108회 총회가 치유와 화합의 성총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기를 호소했습니다. 화평, 하나됨, 연합, 이 귀한 가치가 살아있는 총회가 되도록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전국노회장협의회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전국 9,476곳 산하 교회와 노회, 총회라는 순차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고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부에서 총회를 혼란케 하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제108회 정기총회는 9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명성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홍정익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과 리비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모로코에서 진도 6.8의 강진으로 발생한 3천여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 리비아 태풍으로 인한 6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실종자 등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추석 전후로 긴급 피해 복구 실무 담당자와 한국교회 청년대사를 파송할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단법인 글로벌 호프와 프로보노 국제협력단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 회원교회 특별기도 기간을 정해서 기도에 동참을 청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가 지난 10일 한국장로교출판사 회의실에서 2023년 PCK 선교사 번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2주간 다양한 대륙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시상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를 비롯한 전문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시상했습니다. 으뜸상에는 슬로바키아 박성곤 선교사, 버금상에는 남아공 우정구 선교사, 파키스탄 양주혁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줌을 통해 진행됐고,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장로교출판사는 수상자들을 도서 번역과 출판에 참여시켜서 향후 사역 지평의 확대를 도울 계획입니다. 강동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7일 강동 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강동군의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단체의 종사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 웃음 치료극, 즉석 사진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36명의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진행됐고, 오는 26일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유공을 세운 분들과 휴식이 필요한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외 피지에서 세를 확장하던 은혜로교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요. 일본에서는 통일교 활동을 제한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할지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회장 유영권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타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뺨을 때리는 집단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 때니까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도피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또 그러한 이유로 남태평양 섬 피지를 도피처라고 하여 약 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폭행도 하고 감금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뺨을 때리는 타작 그런 행사를 하는 집단으로 이제 알려진 은혜로 교회에 대한 소식인데요. 예. 은혜로의 그 집단의 리더는 신옥주라고 하는 여성인데, 지금 현재 7년 그 형을 받아서 2020년부터 복역 중에 있고요. 예.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피지 정부가 이번에 그 핵심 멤버들을 추방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일교회에 관한 소식인데, 2022년 그 7월에 전 일본 총리 아베가 피격당했지 않았습니까? 그 피격을 당한 상태에서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일교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피격을 당했었는데,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번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가 된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단 집단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단 집단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자금 능력이나 혹은 인원 동원 능력이 상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쵸. 그러한 것에 반하여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투표로 이렇게 그쵸.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자금도 필요하고 또 인원 동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단 집단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비호 세력이 필요하고요. 예,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단 집단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종의 그런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게 파괴가 되는데, 이번에 피지 정부와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신옥주 집단이나 통일교 집단이 더 이상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한 면에서 이제 추방이나 해산 명령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편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회 악적 그런 그 집단을 척결한다. 라는 그런 이유로 또 해산이나 추방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으로는 전자가 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단 집단은 특성이 이제 은폐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모습이 노출이 되면 상당한 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 매우 그 은폐적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뭐 구원파라든지 오대양 또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 그 이재록 집단 또 JMS 정명석 집단에 대한 그 방영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모든 집단들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이러한 상황도 아마 두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선교지에서의 이단의 폐해 실태를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이단들이 해외 선교지에 너무 많이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단 집단의 목적은 사실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작되었다가도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렇죠. 생각이 네, 그렇죠. 이제 해외로 장사가 안 되는 돌리는 거죠. 거군요. 네. 그럼 해외에 돌리게 되는데 네. 해외에 그 이단 집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단 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정보가 없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물량 공세를 이제 필 것이고 네.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친 것은 당연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단 집단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막아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또 손을 잡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의 이단 집단들의 그런 포교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나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매우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곧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다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회라고 하는 것이 노예의 헌의에 의해서 헌의된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노예에서 헌의되지 않은 내용은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회 자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 예. 대신에 총회 안에 있는 이단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소식들을 이렇게 모든 이단 대책위원들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 대책위원회의 활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대처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글쎄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첫째는 교회는 성경과 교리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 성경과 교리 교육. 보통의 네. 그 이단들은 성경과 교리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포교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친다. 교리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그런 자료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갖고 신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이단 집단의 특징인데 사실은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성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신앙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게 교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성경과 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성경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좀 충분히 다루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제목을 성경 본문을 던져놓고 네. 또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설교가 되어지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교리 교육을 충분히 하되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았을 때 자신이 받은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실력을 키워줘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역전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대략 한 200곳의 이단이 있고 200만 명 정도가 그곳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이단 집단은 우리의 전도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이단 집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단 집단이 정통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더욱더 그 이단에 대한 대처 그런 교육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이단 세미나, 이단 교육을 하셔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건강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 대처에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연합해서 함께함으로 실질적인 이단 대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단에 말씀드린 그 미혹되어 있는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정통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교육을 또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10개의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회장 유영곤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 교단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새 임원진들이 세워지고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될 텐데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차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